크리스천들은 올 한 해도 영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0년 새해 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회자들은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우선으로 꼽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형식적인 예배는 영성 유지와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부터 성령을 회복함이 영성 유지의 첫걸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앙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세상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듯이 신앙인도 계획적인 신앙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적인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세워서 끝까지 가야 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한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영성 회복과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분과 직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영은 살아난다는 조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하라고. 2020년 새해 우리가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더 깊이 믿음의 쟁기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연합을 통한 영성 강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나눔에 애쓰는 것이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며 나누며 또 영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다시 시작된 한 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한 노력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